아니 근데 네. 우리 아이씨는 우리 아줌매를 손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시네요. 그래요. 둘이 사니까 뭐 하는 서로 그리고 도우고 밥이라도 살아야 되지. 벌금 해야 되죠. 밥이라도 벌금 해야 돼요. 아 그래도 이한 손으로 아 이거 마늘을 깐다라는 거는 생각도 못 뭐, 했어요. 뭐, 들고 만지는 거, 뭐, 밥 먹고 이런 건 한손으로 얼쑤 이렇게 해요. 아 왼손에 그래요? 못 썼지. 그럼 손이 불편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21년. 21년째라. 21년째요? 21년. 우회하다가 손을 다치셨어요. 다친 게 아니고, 뇌경색 해가지고. 뇌경색 소죽거리다 말고 넘어졌었는게라. 아이고. 그걸 밥을 해다 놓고 밥값으로 들으라고 가면 응, 들어가요. 이렇게. 또안 말리시다, 나. 또왜안 와요? 이렇게. 응, 들어가요. 왼손이 그러면 남자들은 말은 잘한대요. 오른손이 그러면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고. 그 말은 성해가지고 자꾸 답을 하는데도 자기는 올라카이 몸이 말안 들어. 냉주, 어째어째가 들었는데, 보이 보게가 문 뗐던데, 여 전부 거덩치를 해가 이제 일 아니라 혼자 막 노동을 했던 뭐라. 아, 그걸 모르지, 나는 조금씩 소죽기를 예. 나갔으니까.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응. 아, 그럼 우리 아저씨는 많이 불편하겠네. 손을 쓰시다가 갑자기. 이제는 오래된 게 그래도 많이 나서졌어요. 처음에는요, 바깥에 나오도 뭐하고, 소변도 뭐하고, 대변도 뭐하고, 한 10년 넘게 간 게는 이제 아, 근데 자주 지금 나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또박또박하게 알아듣겠고요. 네. 뭐, 이제는 안 듣기고, 이제 여기서는 듣기. 그래요? 아니, 근데 아저씨 우리가 오늘 와 녹화하면요. 동네 그림을 너무나게 잘 해놨는데, 보통 보면 그 학교에 학생들이, 그 그림 그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동네에 와서 이렇게 하는 맞아. 걸 많이 벽화 봤거든요. 그려주고 가는데. 근데 이 동네는 우리 네. 아줌매가, 어서 오이소, 저 어서 예. 오세요, 서재 1입니다, 그 예, 한복하고, 그 꽃하고. 꽃하고 우리 아줌매가 했다면서요. 예. 우리 아줌매 그리시는 거. 미대 나왔어요. 아니, 그림을 국제로 배우셨나? 국제선난 국내에도 나왔지. 되고 나는 걸 뭐. 국민학교 나오고, 작년 말고 저작년에 여 군에서 왜 공부 갈퀴를 내보내고 안 예. 하십니까? 그 공부 이제 선나 타면서 미술 뭐 베끼는 거 갖다 주대, 칠하라고. 그 질로 그 놈을 들여다보고 한다고 해보여 뭐 선나 걸리지대. 그래 나는 잘 그린다, 잘 그린다 했어요. 아니 근데 동네에 웬만한 건 우리 아줌매가 지금 다 했다 그 카더니 회관에 그딱 전부 다 그리는 꽃들 거지. 닮은 이 가셨구나. 이쪽은 나무하고 예, 이래 송아지하고 송아지하고 그 저하고 그거 소하고 전부 내가 해놨는 다 거. 그렸지. 아저씨야 그림 봤지요? 아줌매가 그리는 예, 그림. 맞아요. 솔직히 딱 보는 순간 어땠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잘 그렸어. 진짜요? 학생들도 그리 못 그린다고. 맞아요. 그잘 그렸다고 이야기 해줬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요? 그뭐 회관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떼대 모으고 뭐 칭찬해줬느냐고 내 얘기. 칭찬을 해줬지. 언제 했노? 안 동네 해놓고. 사람 다 칭찬 다 했는데 아니, 뭐. 그래도 동네 사람들보다 우리 아이씨가 해주면 더더 좋아, 기분 아줌마. 좋죠. 집중해줘야지. 난 듣고 싶은데. 듣고 한번 공약 좀 싶은데. 해줘요. 학생들, 대학생보다 더잘 지냈는데, 뭐. 어이없고. 들었지요. 처음 들었어요. 방에 그림 한게 있는데, 그네 띄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 예, 그 보여줘요. 빵을 꺼내. 근데 아시야, 아줌매가 이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나봐요. 뭐, 안 그래도 솜씨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재주 기특 안 배워도. 우리 아줌매가요. 솜씨가 그솜 어떤 있으시구나. 솜씨가 있어요? 뭐, 농사고 뭐고 뭐안 그래도 뭐, 암기라도 안 하면은 그래도 뭐, 보면 하고 뭐 들으면 하고. 보면 하고 들으면 하고. 재주는 있어요. 그 그럼 학교를 뭐 해, 그렇지. 그렇게 뭐, 다 고등학교 나왔지만, 예. 뭘 해봐, 해먹는데. 부티나는 제일 부티나 소학교밖에 못 했지, 뭐. 아니 그래도 진짜 아 우와! 달력에다 그걸 또 해가 왔네요. 아 이게 스케치북이네요. 이게 정말로 진짜. 그러면은 요거 그림 설명을 좀 해줘요. 요 그림이 그림이 우회전기라요. 얘는 전화번호 생각적으로 예. 5월 다는 날인데 그네 뛴다. 우리 애들도 와가 구경하고 전부. 어머니, 예. 이거 누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줘가 색칠했는 거라요?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 그냥 상상으로 엎드려가 그냥 그리지. 우리 아줌매는 그림을 그릴 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려놓고 이렇게
여자도 미적 못 안 하지만 닦고 거리가 못 오면 재미가 있어. 대충 책에 있는 거 대충 보고 그리지. 보고 그릴 그림이 없어. 상주 학원 선생들어 그림을 그릴라 카에 그림 그릴 게 없는데 그림 좀 그릴 거 갖다 달라 카에 그림책 하나 갖다 주대. 그림책. 그래가지고 좀 그리 보고. 그래 그림을 그릴 때는 기분이 좋다 이 말이지요. 네. 그림은 참 좋아해. 이 팔이가 아프도록 그리도 그게 좋더라고. 이게 아픈 점이. 아프도록 그리도 좋다. 이 팔이가 아파가지고. 색칠 하려고 하면 이 힘 많이 들어가요. 칠을 하려고 하면 크레용으로. 크레용으로. 응. 그러면은 지금 쓰는 그 크레용요. 응. 그거 어디서 낳는 크레용이다? 그 우선 공부하는 데서. 공부하는 데서. 그 선생님 과자가 다 나눠주더라고. 크레파스를 스케치북. 더 좋은 거를 22가지 색을 나한테 선물을 하나 하시더라고. 누가요? 선생님이. 선생님. 예. 하는데 스물 몇 가지요? 22가지. 그런데 그 크레용을 내가 생각에 여기 엄마 없이 아버지하고 크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그 학생을 갖다 줬었어. 이거 써라고. 와이요. 와이요. 그래 뭐 불쌍하고 주고 싶더라고. 마음이 주고 싶었어. 예. 그래가 갖다 줘버렸어. 그래 요새 또 생각하고 엎드려 기르면 아이고 그거 있었더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는 가가 생각이 나가고만 줘버렸어. 갖다 줘버렸어. 아줌마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아저씨야 우리 아줌마가 참 따뜻한 분이네요. 네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잘해? 잘하고 먹으면 더 잘할 수 없지. 예? 더 잘할 수 없어요. 지금 아저씨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아줌마 없다. 아줌마 보고 천재락하고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하고 그러면은 아줌마한테 장가 왔는 게 정말로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도 잘 왔지. 잘 왔어요. 그러면은 그 자제분은 몇 분이라요? 삼남매 딸둘 아들 하나. 딸둘 아들 한 명. 그러면 삼남매가 와서요 엄마가 그리나 그림하고 다 봤겠네요. 오만 딱 이거 우리 엄마 손수다. 저 담일 면에도 하나 그려놨거든. 면에도요? 예, 면장이 하도 오늘 했어 보고 딸내미들이 아 이거 우리 딱 엄마 솜씨다 다 알아내더라고. 그 딱 그 말 딱 들으니까 좋을까? 기분이 어땠어요? 뭐 저 엄마 그리는 거 보고 다 아는구나 싶으지 뭐.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취미를 가지셨다는 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